이건희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은 오늘 기대감이 가장 큰 시장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시장에서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에서 기대감이 가장 큰 시장 어느 쪽일까요? 뒤에 뭐 글자가 아예 대놓고 나오긴 했는데요. 자, 이건희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2차전지도 안 좋고, 그렇죠. 예, 반도체 일부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이제 좀 쉬어가는 종목도 그러게요. 있고, 또 일부 종목들은 또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그 기반에는 대부분 지금 다 AI 관련돼서 엮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CXL이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도 다 관련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GPT 스토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시장은 이제 스타트를 1월 10일 날 했죠. 1월 10일 오픈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커질지, 앞으로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벌써 이제 한 300만 개 이상의 챗봇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인 GPT가 이제 스토어를 열면서 대중화 선언을 했는데, 이게 GPT 스토어, GPT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본인만의 이제 뭐 커스터마이징이라고도 하죠. 이제 본인만의 이제 그 자주 쓰는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챗봇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소비자에 맞게 이제 만드는 개발하는 게 열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나 이제 사용자에 맞는 챗봇을 만드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존에 이제 애플과 구글에서 했던 앱스토어와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향후에 아마 이 앱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앱스토어와 비교는 가능한데, 앱스토어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 생각보다 느리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의 발전은 앱스토어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지금 GPT 스토어가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앱스토어 시장을 겪었기 때문에 이 AI 대중화에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든지 심지어 제조업조차도 이제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일반 개인들도 막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들이 일반 비전문가들이 조금 아는 비전문가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모델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엔 AI가 이미 이제 개발업자들에 의해서 대중화되는 시기로 이제 발전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보면 지금 미국은 작년부터 이제 MS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미 이제 코파일럿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수익 모델을 이미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지금 뭐 MS 보면 뭐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다 코파일럿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독 서비스를 지금 그러니까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어도비도 마찬가지고, 뭐 PDF 파일 관련된, 그다음에 그 요즘에는 이제 디자인 관련된 것들도 다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외 소프트웨어 회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GPT의 등장, 그다음에 이 GPT 스토어의 등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위기의 국면에 처하는 중소기업들 많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이제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기회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보유, 이미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던 프로그램이면 네. 이게 더 확산되기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GPT 스토어에 입점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등록을 한 기업들만 보면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앞으로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더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대체적으로 자기의 고유 영역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강한 소프트웨어를,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확산될 걸로 보이고 있고, 지금 먼저 1차로 올랐던 회사들을 보면 이스트소프트라든지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마음 AI, 한글과 컴퓨터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2차로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는,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든지 크라우드웍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AI의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가 그럼 잘 공략해보고 미리 선점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시나요? 이 중에 이제 기존에 이제 마음 AI나 뭐 솔트룩스 같이 1세대 처음에 네. 이제 주목받았던 회사들 같은 경우 오늘 뭐 코난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신선한 종목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I 스퀘어 챗봇 서비스를 이미 11일에 정식 이제 출시한 GPT 스토어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10일 날 스토어가 열렸는데 11일에 등록을 했고요.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거는 웹 스퀘어즈 5라든지 W 매트릭스, W 쉐어링 같은 이제 주로 이제 전문가들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 만드는 분들이 쓰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서 이제 조금 더 진화돼서 관련 있는 사람들이 빨리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챗봇 서비스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실제 해당 서비스 보면 실제 개발에 즉시 적용 가능한 코드의 예제뿐 아니라 퍼블리셔를 위한 다양한 가이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손쉬운 툴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상장한 지는 작년 9월에 상장했는데 지금 차트 한번 봐주시면 네. 예, 상장 이후에 한 69,900원이 이제 최고가인데 그 뒤로 이제 쭉 빠지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AI 그 ChatGPT 스토어 등록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 상장한 이후에 계속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봐야겠고요. 자, 다음 종목 한 종목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예,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크라우드 이제 한마디로 대중이죠. 대중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이런 의미의 회사인데 이 회사는 주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챗GPT나 뭐 제미나이 그다음에 메타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범용 거대 언어 모델을 파인 튜닝한다고 해서 삼성 SDS도 이걸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쓰기 좋게 파인 튜닝을 해주는 겁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기업이 이거를 그러니까 사용자에 맞게 튜닝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네. 미세 조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상장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마 삼성 SDS도 아마 이쪽이랑 협업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AI 앱이 고도화될수록 이제 이런 데이터셋과 그 세팅을 하고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게 사용자나 기업들이 쓰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새로운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분야에서는 크라우드웍스를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라우드웍스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AI 관련된 1세대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좀 지나갔고 다음으로 또 출연해서 나타나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대감의 가장 큰 시장 챗GPT 스토어와 관련된 이 키워드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계신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동일 이슈로 오늘 좀 부각을 받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이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모바일 오피스, 그다음에 이제 PC 오피스, 클라우드 기반 오피스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제품인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지난 2023년 9월 기준으로 현재 243개국에 1억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제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모바일 게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IMV 게임즈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영위하고 있는 이 폴라리스 쉐어테크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번에 챗GPT를 적용시킨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그 관련으로 강력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이제 갭이 뜨면서 강력한 상승력이 나온 그런 상황이 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잡기보다는 일정 부분 눌렸을 때 7,520원에서 6,800원 사이로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재차 상승이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는 8,760원이지만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강력하게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8,76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네. 그 시세가 한 11,6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오늘 뭐 AI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리까지 짚어드렸으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폴라리스 오피스의 대응 방법까지 숙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